자, 열 번째 썰입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회사는 정으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오는 곳이지.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회사 직장 동료들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낸다거나 사적으로 만남을 가지십니까? 그런 분 있나요? 아, 팬이라고요? 아, 부담스럽네요. 아무튼. 근데, 저는 회사를 정으로 다니는 게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당합니다. 예. 물론 회사 뭐 직원들 중에 정말 친한 사람 있고 같이 이렇게 오래 보고 싶은 사람 있어. 어차피 뭐 일만 하면 답답하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얘기 나눌 수 있고 담배 같이 필수 있고 술도 같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어이가 없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오래 다녔는데 난저 사람하고 친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어떤 계기로 회사를 나왔어요. 나오면 그 사람하고 관계 유지될 것 같습니까? 끝납니다. 대부분 끝나요. 내가 먼저 그만두고, 전에 이제 자주 다녔던, 뭐, 동료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 안 받아, 여러분. 따로 만나기도 힘들고. 뭐, 회사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격 없이 지내는 것도 좀, 그렇거든, 이게. 아무래도 회사 일만 하면 또 힘들고, 또, 인간관계가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벽을 치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좀 얘기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근데 회사에서 너무 정을 나누는 것도 문제 있어. 정을 안다는 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 너무 사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일 말고 뭐 가족 관계나 아니면 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 나누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를 다니더라도 뭐 프라이버시 부분에 개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디 사냐 물어보고 뭐 고등학교 나왔냐, 뭐 결혼은 하냐, 언제 장가 갈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직장은 돈 버는 것이면 돈 버는 것. 먹고 살려고 다니는 것. 근데 먹고 살려는 다니는데, 그냥 먹고 살고 다니기엔 좀 지루하니까, 그냥 직원들끼리 이제 얘기 나누고, 그냥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돼, 너무. 너무 집안 사정에 대해서 다 알면 안 돼요. 나도 마찬가지로 그 직장 동료들 집안 사정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알면 안 돼. 왜냐면 개입을 하거든, 사람이.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좀 꼰대 같은 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있어. 회사 다니면 뭐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다좀 간섭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게 없죠. 젊은 사람들은 그냥 딱 이제 일 얘기만 하고 적당히 얘기만 가지고 뭐 취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넘어가죠. 좀 그런 건 좋은 것 같아. 좀 오팔리 분들이 그런 게 심하죠. 오팔리 분들이 뭐 누나는 뭐 시집은 갔냐, 아니면 뭐 어디 사냐, 어느 회사 다니냐, 아니면 뭐 부모님은 뭐 어디 사시냐, 어느 출신이냐, 뭐다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특히 공무원이 좀 피곤해. 공무원이 지방직 같은데 이제 합격을 해서 다니면 그 상사분들이 보면 꼰대들이 많거든요. 특히 공무원들이 꼰대가 많죠. 그러면 이제 뭐 어느 박씨냐, 어느 김씨냐. 촌수가 어떻게 되냐? 고등학교 어떻게 되냐? 중학교 어디 나왔니? 몇 기냐?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님 기억나냐? 담임 누구냐? 교장 누구냐? 아, 이거 거짓말이야. 실화야, 실화. 제 아는 지인이 이제 지방직 공무원인데, 들어가자마자 이거 뭐 호구조사 하듯이 있잖아요. 어느 동네 사냐? 이거 다 물어본대, 이게. 그거 왜 물어보는 거지? 아무리 지방직이 지역색을 많이 타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보통 지방직은 항상 봤던 사람들 본단 말이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끈끈한 게 있어요, 이게. 이게 좀 피곤하거든,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힘들까? 지방직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묶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서로 연결고리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일 끝나고 나서도 있잖아요. 뭐 어디 모여가지고 어디 집에 가서 같이 뭐밥 먹는다 이런 것도 있대. 사실 젊은 사람 이런 거 싫어하잖아, 맞죠? 아니면 일 끝나고 뭐 같이 뭐 게임 같은 거 한다거나. 근데 저는 그런 게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제 일적으로는 뭐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얘기도 나누고 뭐 도와줘야 되는데 일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굳이 막
서로 막 보고할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있잖아요. 직장 종료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네. 뭔가 잘해주려고 하면 안 돼요. 적당히.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넘게 같이 지낸 동료가 정년 퇴직하고 떠나면 가장 친하게 지냈던 인간들이 가장 많이 그 사람을 욕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붕어니 휴장에 공감 100만 배입니다. 회사는 떠나면 그만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간혹 떠나도 온타 검수 못했고 한문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회사는 다 자기가 필요해서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붕어니 휴장에 공감 100만 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너무 벽을 치면 안 돼요. 너무 있잖아. 이 사람과 뭐 말도 안 나누겠다. 이게 아니라 적당히 얘기 나눌 수 있어요. 뭐 세상 동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보통 직장 다니면 심심하잖아. 뭐 커피나 담배 피면 그냥 할 말 없으면 너무 뻘쭘하잖아. 그러면 이제 뭐 스포츠 얘기 같은 게 제일 낫죠. 축구나 야구 얘기가 제일 낫지. 보통 직장 동료들끼리, 남자들끼리는 축구 야구 얘기하면 웬만하면 다 좋아하니까. 예. 뭐 세상 안 얘기 이런 얘기는 해야 되는데 집안 얘기까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특히나 하나 말씀드리면 내 가정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와이프랑 뭐 싸운 거 얘기,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면 이제 우리 부모님 중에 뭐 이혼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 안 돼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거. 가정사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게 절대 좋은 걸 안 돌아갑니다, 이게. 왜냐면 회사라는 게 안 좋은 게 소문이 빨리 퍼져요. 무조건 빨리 퍼집니다. 남자도 입이 싸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모든 동료들 입이 싸다고 생각하시면 돼. 예. 네. 소문이 거의 5G 저리 가잖아요. 뭐 5G가 아니라 뭐 6G 저리 가잖아요, 진짜. 엄청 빨리 퍼집니다. 그리고 회사의 소문이랑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소문이 안 좋게 돼, 이게.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소문이 안 좋게 와전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냐면 제가 예전에 겪은 건데 뭐냐면 회사의 어떤 공장 노동자가 이제 그 택시를 탔거든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하고 이제 택시 기사분하고 요금하고 요금 내는 과정이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 큰 소리가 좀 왔다 갔다 했거든.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니고 요금 때문에 뭐 많이 나왔나 봐요. 결제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결제하고 이제 내려가지고 회사로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소문났냐면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그 공장 노동자 A씨가 택시기사하고 싸움을 했다. 주먹 따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소문난 거야. 진짜 이렇게 난다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 뭐냐면 이거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 내 이렇게 보면 약간 썸 타는 관계도 있잖아요. 남녀 관계, 젊은 남녀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자 대리 A가 이제 처음 들어온 B한테, 그러니까 뭐 호감이 아니에요. 그냥 못하니까, 일을 못하니까 좀 도와줘. 도와주고 뭐 커피도 사주고 좀 도와줘. 근데 이거를 여직원들은 이제 여직원이 자기가 좋아하잖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다른 직원들한테 뭔가 좋아하는 듯 얘기해요. 그럼 소문나는 게 어떻냐면 아, 둘이 사귄다. 바로 난다니까 그러면. 남자 친구 그냥 후배니까 일을 못하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가 도와준 것 뿐인데 이미 사귀는 걸로 놔버린 거예요. 여자들이 그런 게 있으면, 여자들이 보면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소문 쫙 퍼뜨려요. 그래서 못 빠져나오게끔 합니다. 그런 경우 있다니까. 특히 사내 연애도 안 좋은 게, 특히 전 사내 연애를 굉장히 좀 비추하는 편이거든요. 비추하는 편이야. 뭐 사내 로맨스를 추천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비추해. 왜냐하면 끝이 안 좋아, 이게. 무조건 안 좋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 둘 중에 한 명 그만둔다고 둘 다 그만둬요, 진짜로. 왜냐하면 얼굴 두고 다니기 힘들거든. 특히나 이제 썸 타는 것도 안 좋아. 특히나 있잖아요, 남자 직원 있잖아요. 들한테 얘기해보시면 여자 후배, 그러니까 뭐 호감을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지. 그냥 뭐 답답해서 뭐 챙겨주고 하잖아. 그러면 이게 회사 제3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야? 이렇게 놔버린다니까. 만약에 여직원이 만약에 뭐 호감 있다 하면
너 쟤 좋아해? 그럼 내가 밀어줄까? 하면서 강제로 밀어버린다니까 얘. 아 존마 사귀는 애 없어. 잘 됐네. 내가 밀어줄 테니까 어? 잘해봐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날에 보면 야 요즘에 표정이 좋아 보이네? 제가요? 뭐가 좋아 보이죠? 아니 요즘에 뭐 연애하나 봐 이런 식으로 아니 무슨 연애를 제가 아니 뭐 그 신입하고 잘 진행되는 거 아니었어? 아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냥 뭐 어, 사수 부사수지 아니 뭐 보니까 눈빛이 다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막 떠본다니까 여러분 진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뭔가 둘이 이게 안 사귈 수 없게끔 만든다니까 이게 그런 것도 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회사에서는 있잖아요 남녀관계에서도 있잖아 그냥 벽을 치는 게 좋아 남녀관계 웬만하면 벽을 치세요 그냥 벽을 쳐요 그냥 펜스를 지켜 그리고 이제 직장 동료들 안에서도 이제 집안 사이에서 얘기하지 마. 집안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묻지도 마시고요. 네. 그리고 있잖아요. 그 직장인한테 여러분 아시면 좋은 게 내가 누구를 뭔가 이제 뒷담화할 수도 있지만 나도 뒷담화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30년째 같이 지낸 동료가 중년퇴직하고 떠나면 가장 친하게 지낸 인간들이 가장 많이 그 사람 욕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봅니다. 이게 왜 욕하는지 아세요? 왜 욕하냐면요. 이분이 있을 욕을 못해. 왜냐 이분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나가고 나니까 이제 눈치 볼 이유가 없잖아 이제. 네. 눈치 볼 인간들이 없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이분이 이제 회사에 남아있을 때는 근데 직함이 있다 보니까 욕을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권력이 있잖아요. 근데 나가고 나니까 이분한테 그동안 당했던 거. 왜냐하면 왜 이때 욕을 했냐 하면 이분도 분명히 회사 다닐 때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네. 보통 높은 사람한테 기억하지 못하지. 근데 이제 이분이 나가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볼 이유도 없고 눈치 볼 이유도 없고 하니까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야, 그 영감지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건 다 있어, 이런 거는. 이런 건 다 있으니까, 뭐.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회사를 다니더라도, 너무 직장 동료에 대해서 뭔가 정의상의 감정 느끼지 마시고, 그리고 선을 넘지 마시고, 그리고 내 가정사를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직장 내 사내 연애는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썸도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썸도. 그리고 여우배 있으면, 그냥 뭐,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